이번 책은 포지셔닝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. 당사자가 쓴 게 드물거든요. 네네 맞아. 그래서 김 작가님은 본인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이 그 리틀 몬스터라고 외국 서적이 있어요. 네.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거는 교수가 된 ADHD 소년, 이렇게 자서전이야. 네. 그 책이 독특한데 우리나라엔 그런 책이 내가 볼 때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그 위치에 딱 포지셔닝을 하고. 근데 승민이가 책을 써야 돼. 그렇죠. 나중에는 또 엄마 따라와서. 그렇지. 네. 승민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거기에 써주면 좋겠고. 근데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아주 소중한 그 정말 그러네요. 하나하나 나온 거 이게. 그래서 제가 이 책 영업사원은 제가 할게요. 그러셨구나. 그렇지. 아, 내 책은 못 내드려도 좀 홍보는 해야지. 네. 그 지금 아쉽게 이제 알라딘에만 책이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스24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책을 만든 출판사가 연계가 잘 안 돼. 네, 안 돼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. 자꾸 옆에서 제가 부추겨. 김 작가님은? 근데 사실은 김 작가님은 그런 거야. 그냥 이걸로 난 털고 새 인생 산다. 이랬을 거야, 아마. 네. 근데. 뭐 내가 막 홍보하고 페이스북 홍보하고 근데 진짜로 그냥.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 게 아까 제가 오전에 ADHD 알고 있는 8살 아이를 둔 어머님 취재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ADHD 그분이 아, 그 아이는 ADHD도 있고 약간 틱도 있고 아이가 좀 예민도가 높아서 가끔 이제 우울감도 좀 심하다 이렇게 네. 말씀했어요. 거의 같이 오니까 같이 와요. 근데 그 아까 39 정도? 약간 그런 왜냐면 있었나요? 자존감이 낮으니까 네. 인터넷 중독으로 가요. 아... 왜냐면 위너가 돼야 되거든.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세상에서라도 위너가 그렇지, 되기 그렇지. 위해서 그걸 하고 우울을 달고 살지.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미디어 같은 데에서 ADHD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냥 많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아이들의 증상만 소개해 줄 뿐 그 아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피터 이야기. 네. 엄마, 그게 얼마 미국 사람들 용감해요. 네.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. 네. 1년은 그 교실을 풀로 찍었어요. 그 대단한 용사예요.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미디어에 노출이 엄청 많은데 그냥 그런 모습만 제시하고 그래서 끝나니까 뭘 어쩌라고.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아이들이 되게 나쁜 아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견디는 것도 아이를 아이 치료를 알아보고 이런 것만큼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치. 그러니까 애들이 ADHD라는 말을 알아요. 그쵸. 그 왜 하냐? 뒷담 까듯 하는 거야. 제 ADHD 아니야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선생님이 우선 그랬고 혼잣말처럼 ADHD인가? 그러니까 애들도 ADHD인가? 그러면 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렇지. 단어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지.